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언니네 집수리 영상을 보면서 제가 집수리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매장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3, 4, 5월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살면서 가드닝이 유행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여름이 지나가는 8월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집수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언니는 집을 구매하시고 사실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 집을 온통 다 뜯어서 고치신 거예요. 정말 집 골격만 놔두고 다 고치시고 지하는 없던 방과 화장실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축 업자에게 맡긴 게 아니라 언니가 직접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설계를 하시고 또 부품 하나하나를 다 구매를 하시고 인부를 써서 집수리를 하신 거예요. 미국은 그게 가능한 게 홈디퍼나 로스에서 모든 물품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도매든 소매든. 그런데 언니는 조금 더 비용을 절약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업체를 찾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홈이라는 매장을 발견을 하셨습니다. 홈디퍼나 로스만큼 많은 자재들이 있으면서 가격은 40에서 50% 싸게 살수 있는 곳을 찾으신 거예요. 물론 물건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필요하면 주문을 해주면 또 그만큼 구매도 할수 있고요. 또 그곳에 없는 물건들은 온라인에서 함께 찾아서 또 그곳에서 구매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더 싸게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언니가 너무 싸게 좋은 물건들을 많이 사셔서 한번 홍보를 하시면 애틀랜타에 있는 지금 집수리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또 이사하시려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마루 바닥재 그리고 싱크대나 가구 소품들 그리고 전등들 페인트 간단한 연장들 도구들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저도 한번 가면 몇 시간씩 정신없이 구경하고, 제가 갔을 때는 어떤 매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컵들하고 쟁반들이 들어와 있어서 저도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그때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물건들이 많아서 훨씬 더싼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집수리 계획이 있으시거나 집안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방문을 하시면 네, 아주 좋은 것들 많이 고르실 수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소소한 정보들 또는 애틀란타의 상점, 애틀란타의 집들을 소개하고 있는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